다짜고짜 식단 관리, 운동 관리 시작하지 마세요. 공부해야 돼요. 다이어트라는 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른쪽의 그림처럼 다양한 요소들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어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오늘은 ot입니다. 앞으로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며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2015년 겨울 제 친구의 다이어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친구는 몸에, 마음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시작에는 잘못된 다이어트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기적으로 성공했어요. 식단을 관리하고, 운동량을 많이 늘리면서, 그리고 다이어트 약도 처방받았습니다. 몇달 만에 큰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 친구가 조금만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와도 요요가 일어났습니다. 다시 감량을 하고, 다시 빼고, 그 사이에 폭식과 구토도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 친구는 정말 열심히 다이어트를 했지만 악순환에 빠지게 되었고 그 결과 몸과 마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민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이 친구가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수년이 지나고 나서야 들었습니다. 이 친구는 가장 친한 친구였던 저에게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이어터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계획하고 다이어터들을 인터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되게 많은 사람들이 제 친구의 상황과 비슷한 것을 경험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개인의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는 걸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의심을 처음 하게 됩니다. 다이어터들이 장기적으로 실패하는 게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전문가들이 말하듯이 사람들이 의지가 모자라고 나약해서 결러서가 아니라 방법 자체의 문제라면. 그래서 저는 2016년부터 제가 직접 이걸 연구하기로 결심합니다. 이게 저의 지난 6, 7년입니다. 2015년 겨울 첫 문제를 인지하고 다이어터를 인터뷰하면서 어떤 이상한 일이 다이어터들에게 일어나고 있다 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고 2016년 봄 다이어트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직접 공부하기로 결심한 거죠. 그리고 2016년 가을 우연한 계기로 우리가 알고 있던 영양 다이어트 패러다임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탄수염 식단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해하면서 새로운 관점으로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라보게 돼요. 이 문제의 중심에 전문가들과 미디어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건강 정보를 가장 잘 만드는 콘텐츠 회사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아 네, 이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소름 돋기도 하고 화가 난 순간들이 되게 많았어요.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할수록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알게 될때 굉장히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때 흥미로운 사실은 저탄섬 식단에 대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게 될때 간헐적 단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볼수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식이라는 건 굶는 거니까 다이어터들에게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2017년에 제가 미루고 있었던 단식과 관련된 논문을 하나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개념을 제대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단식은 단순히 다이어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대사를 고치는 방법이었어요. 그때부터 저도 단식까지 같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5, 6년이 흘렀습니다. 다이어트를 연구하면서 그리고 먹고 사는 일도 해결해야 됐습니다 이것들 두 가지를 같이 하면서 밤에, 주말에 정말 짬이 날때 간헐적으로 유튜브 영상을 만들고 올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튜브를 제대로 운영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지난 6년을 돌아오면 1년 중 365일, 일주일 거의 매일 일했습니다. 하루에 15시간 이상 일했어요. 당연히 가족들이나 친구를 만나기 어렵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고향에 살고 있는데, 어, 1년에 한 번, 반 후에 두번 정도 봤던 것 같아요. 인간관계가 대부분 정상적이지 못했습니다. 번아웃이란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어, 저는 항상 번아웃이었고요. 버틸 수 있는 번아웃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버티기 힘든 번아웃이면, 그 6.5일 중 0.5일 정도 쉬었습니다. 그 사이에 돈을 제대로 벌지 못하니까 경제적으로 음, 어려운 것도 해결해야 됐고 그 사이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도움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일을 많이 하거나 번아웃이 오거나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큰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좀 제게 가장 힘든 거는 이걸 같이 하는 팀원들이 고생하고 마음을 흔들리고 이탈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믿고 따라와 줬던 친구들에게 고마우면서도 미안합니다. 그리고 사실 몇년 전에 이 책이 완성됐다고 생각한 시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원고를 보면서 내가 지직 모자라다는 것을 느끼고 원고를 다시 엎었습니다. 그런 일이 세번 정도 있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좀 쉽지 않은 6년이 흘렀고요. 감사하게도 2022년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선보였습니다. 이 책과 다이어트 사이언스 클래스 강의 이두 가지를 통해서 저는 다이터들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전달 드릴 겁니다 이를 통해서 판을 바꿀 거예요 저희 미션은 명확합니다 건강 정보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잘못된 정보들을 수정하고 새롭게 우리가 봐야 되는 중요한 정보들을 확인해서 전달 드리는 겁니다 저에게는 목표가 몇 가지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건강 콘텐츠 헬스케어 콘텐츠를 가장 잘 만드는 팀을 만드는 겁니다 여긴 저뿐만 아니라 다양한 크리에이터나 전문가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 복합 헬스케어 공간을 만들 거예요. 여기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학교를 만들 겁니다. 사실 저는 운이 좋아서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살아왔지만 교육 체계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 대해서 많이 고민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앞에 작업들이 잘 되었을 경우에는 한 어린이가 사회에 들어와서 클 때까지 건강하게 클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가르치는 학교를 만드는 게 꿈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클래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다섯 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자신의 몸, 음식, 그리고 우리가 하루하루 내린 습관들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꿀 겁니다. 그리고 다이어트를 바라보는 관점도 바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따라서 어떤 실천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살을 빼는 건 기본이고요.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울 겁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면 살을 빼는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예요.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각자가 가장 에너지가 넘친 상태로 각자의 잠재력을 삶에서 최대한 펼칠 수 있게 돕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각자가 자신의 건강과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도와드릴 거예요. 앞으로 한 강의당 10분에서 20분 정도의 영상을 전달 드릴 겁니다. PC나 핸드폰을 통해서 인터넷 강의 듣듯이 들으시면 되는데요. 혹시나 바쁘신 분들은 출퇴근하시거나 이동 중에 또는 식사 후에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교재는 다이트 사이언스 2022입니다 liin.kr i 사이트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450페이지가 조금 넘는 되게 두꺼운 책인데요 자세하고 복잡한 내용은 책에 있고요 영상에서는 핵심만 쉽게 설명드릴 겁니다 순서가 완전 똑같지는 않고요 여러분들이 저 책을 다 읽고 나서 강의를 들어도 괜찮고 저 책을 읽으면서 같이 따라가도 괜찮게 진행할 겁니다 주의사항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저 책을 읽고 또는 이 강의를 보고 바로 습관 변화를 시작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기본 원리, 실전 가이드, 제가 전달하는 주의 사항들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나서 습관 변화를 시작하세요. 5월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여름까지 충분히 감량할 수 있어요. 혹시 최근 1년 사이에 건강 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건강 검진을 당장 예약해서 받아주세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5월쯤에는 습관 변화를 시작할 텐데 몸이 바뀌기 전에.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시작하기를 권장드립니다. 꼭 건강검진 예약해서 받아주세요. 그리고 수업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할 겁니다. 어느 정도의 강의료를 책정하는 게 좋을까 생각하다가 이런 정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고급 강의 사이트들이 많더라고요. 한 코스를 듣는데 2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어떤 분이 저에게 메일로 말씀해 주시기를 약값으로 한몇 백만 원 정도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대학에 한 학기 등록금이 300에서 6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한 과목으로 치면 60에서 100만 원 정도 PT 수업을 받는 분들이 많으시죠 40회 정도 하면 200에서 300만 원 정도 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강의에 대해선 돈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에게 이것만 해주세요 제가 전달드린 정보 잘 이해하시고 실천하시고 바꾸세요 몸을 바꾸고 삶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6개월이 지나든 1년이 지나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저에게 해주세요. 저는 그거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전달드리는 이 정보가 필요할 것 같은 사람 세 명에게만 이 유튜브 채널을 공유해주세요. 그렇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정보가 닿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저는 이 작업들을 거의 다 혼자서 하고 있고요. 한 명의 팀원이 조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혹시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이 작업이 이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 늦기 전에 전달되기 바라시는 분이 있다면 다음의 방법을 통해서 후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보기란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 놓을게요 후원해 주시는 금액은 다음의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해외에 지금 좋은 자료들이 정말 많아요 뛰어난 전문가들이 만든 텍스트 영상 또는 논문 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 채널에서 사용하기에선 저작권 비용을 내야 됩니다 또는 어떤 전문가와 인터뷰를 진행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데 많이 사용할 거고요. 현재 해외에 좋은 영상들, 오디오가 많은데요. 이것들을 번역하는 작업, 저도 할수 있긴 한데 저의 시간을 조금 더 아끼고 싶습니다. 이런 작업들은 외주 번역가들에게 맡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컨퍼런스나 토크 콘서트 같은 것들을 열 겁니다. 여기에 다양한 전문가들 초빙하고 다양한 행사들을 모시고 이야기할 수 있게 만들 거예요. 이 행사의 주체비로도 일부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자 분들에게는 제가 따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후원해주신 금액이 만들게 된 컨텐츠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의 성명이나 닉네임을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이 작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투자에 관심이 있거나 벤처 캐피털 리스트분이 있다면 저에게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에서 헬스케어 컨텐츠를 가장 잘 만드는 미디어 팀을 만들 거예요. 뛰어난 크리에이터들과 전문가들을 모을 겁니다. 저희 팀은 건강 컨텐츠로 세상을 바꿀 겁니다. 제가 이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인지 판단하고 싶다면 제 책을 꼭 읽어봐주세요. 저는 이 책을 혼자서 공부해서 혼자 썼습니다. 이 일이 제삶 전체의 미션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에서 이 일을 가장 진심으로 잘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스케일업의 속도를 당기기 위해서 투자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은 콘텐츠에 집중하기 위해서 별도의 위치작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전에 한번 만나서 차 한잔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섯 가지를 만들 겁니다. 가장 먼저 잘못된 건강 패러다임, 건강정보 수정할 거고요. 건강정보가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유통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겁니다. 모두가 사회경적 배경에 상관없이 건강하게 사는 게 편리하고 쉬운 환경을 만들 겁니다. 이 앞에 네 가지를 잘 했을 때 5년, 10년, 20, 30년이 지나서 건강 통계를 봤을 때, 비만, 당뇨, 암, 심혈관 질환 같은 것들 이런 질환들의 통계를 봤을 때큰 양상 전환이 있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에 기여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할 테니까 준비 잘해서 오세요.